저는 연평도라고 그래가지고요. 네, 서해오도의 하나죠. 대전이요. 네, 담양이요. 전주인데요. 고향이 제주도요. 충남 부여입니다. 강원도 철원입니다. 전라북도 고창이에요. 충남 연교. 경상도 수금이에요. 전라도 영암이에요. 대구입니다. 당진이에요. 대구입니다. 경기도 양평이에요. 경상북도 안동이요. 네, 충남 철원구 병철입니다. 아, 병철이요? 예. 아십니까 혹시? 안녕하십니까. KBS 가요 무대 막이 올랐습니다. 네, 우리 근대와 현대사 속에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 함께 살아온 우리 가요가 벌써 100년이라는 역사를 갖게 됐습니다. 가요는 우리의 마음이 담긴 노래로서 그 시대를 반영하는 거울이라고도 합니다. 100년이라는 긴 세월 속에 태어났고 또 잊혀져간 수많은 우리 가요들. 이 시간 KBS 가요 무대에서는 하나의 주제를 놓고 따뜻한 대화와 함께 우리 가요를 들려드리면서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밤을 편안하게 꾸미겠습니다. 네, KBS 가요 무대 첫 번째 순서는요. 고향에 보내드리는 노래가 되겠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사시는 분들 그리고 또 고향을 떠난 분들을 기다리는 분들이 또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그런 분들에게 전해드리는 노래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노래 손님 소개해 주시죠. 네, 첫 번째 손님은요. 김연자 씨 그리고 오랜만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는 오기택 씨, 이은하 씨가 함께 꾸며드리는 무대가 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세상살이 무정해도 비바람 몰아쳐도 정이든 내
것을 바라요. 남을 깨어 밥을 짓는 정다오라 초강상관 호롱불 밝혀놓고 살아온 내 고향 천하상가 오막살이 떠날 수 들도 집을 찾는 집을 찾는 저 산 아래 그 옛날 내가 살던
산을 키고 꿈을 꾸고 고향의 바람 달빛 아래 출렁출렁 가슴 속 수고하셨습니다. 아, 세월 따라 가노라면 서는 곳이 고향이더라. 언젠가 읽었던 글이 생각이 납니다. 아, 이렇듯 고향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고향을 떠나 사는 분들이 또 매년 늘고 있다고 그러는군요. 네. 그 자료를 잠시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그러면은 먼저 도시 지역 인구부터 알아볼까요? 네. 자, 도시 지역 인구 도표로 나와 있는데요. 함께 보시죠. 1980년에 도시 인구가 2,185만이었고요. 1985년 올해에는 2,638만으로 늘어났고요. 1990년이 되면은 3,071만 명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화율을 한번 여러분들께 또 보여드리겠는데요. 도시화율을 보면은요, 1980년에 57.3%, 그리고 85년에 64%, 그리고 90년에는 69.4%로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구가 4,121만 명 중에 서울 지역만 950만, 전체 인구의 2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563만 명이 타향 사람이 되겠는데요. 따라서 농번기가 되면 인력이 참 부족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농업 노동력이 거의 대부분 고령화 내지는 여성화되고 있는 현상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도시화 현상으로 인해서 이렇게 타향에 나와서 사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점점 늘어났지만 앞으로 또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고 그러죠. 네, 지금 이 시간에도 아마 고향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리라고 짐작이 됩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마련한 다음 순서 지켜보시겠습니다. 코스모스 피어있는 정든 고향역 이쁜이 거뿐이 모두 나와
쪽에 갔던 기러기도 이제 꾸역꾸역 울면서 제 집을 찾아드는데 고향을 떠난 내 자식놈은 언제 돌아오나. 여름이면은 천둥치는 소리가 내 아들놈 발자국 소린 양 들려 잠 못 이루었고, 가을이면은 바람소리 내 아들놈 목소리인 줄 알고 잠을 못 이루었어. 계절도 이제 늦가을, 길가에 핀 코스모스도 내 모양 시들어가는구나. 어머, 여기서 뭐라고 계세요, 아버님? 어. 저, 할아버지. 얘야, 할아버지가 뭐냐? 어? 이제 비록 아직 결혼은 안 했다 썬치더라도 내 아들놈하고 약혼한 사이가 아니더냐.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불러. 저기 온도씨 기다리셨죠? 오냐. 지금 막차가 지금 막 방금 지나갔어요. 그러게. 오늘도 오지 않으려나 보죠. 글쎄. 아버지! 아버지! 어머. 아버지! 절 받았어. 온도야. 아버지. 그래. 그 흰머리가 객지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아버님도요? 어. 아버님 흰머리가 많이 생기셨고. 뭐. 도시. 오냐. 오냐. 너희들끼리 이 얘기해라. 연자, 기다려줘서 고마워. 난 이제 이렇게 성공을 했단 말이야. 아버님, 제가 울면서 떠난 이 철길을 다시 기차를 타고 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연자, 지금 우리 저 동네 앞에는 내가 직접 몰고 온 차가 있어. 하, 우리 이제 가는 거야.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거야. 나는 연자를 호강시킬 수도 있어. 있으면 물새들이 시름 없이 나르는 흙냄새
싶네. 운도야, 내가 정녕 고향을 떠나겠다면 내 말리진 않어. 그러나 그동안 5년이란 긴 세월 동안에 연자와 같이 저 야산을 논밭으로 만들었어. 그리고 크지는 않지만은 아담한 화손도 하나 마련했어. 저도 아버님 고향이 좋아요. 이곳에서 아버님을 모시고 운도 씨와 함께 살기 위해서 5년 동안 며느리가 아닌 며느리를 하면서 운도 씨 오실 날만 기다렸어요. 고생 많았지. 운도 씨 가시려면 가세요. 아버님, 이 나약한 불주소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연자, 고마워. 우리 이제 여기서 같이 사는 거야. 다양해서 그렇게 그리던 고향 땅인데 왜 우리가 떠나려 하지? 아버님, 우리 내일 당장 잔치를 벌여요. 그리고 우리 결혼식 올려요. 됐다. 그래, 이제 우리 집의 행복은 이제부터다. 됐어, 됐어. 고향을 떠나온 지 어느덧 몇 해 생각한 마음 설레 그곳 그 산 보고 싶은 그 산 생각한 마음 설레 앞산 뒷동네 어제 불든 바람 고향 소식 전해올 때 나는 하루에도 고향 전혀 생각이 난다. 고향 떠나온 지 어느덧 몇 해 생각하고 마음 설레 두고 온 그 사람 보고 싶은 그 사람 생각하고 마음 설레 떠나온 지 어느덧 몇 해 생각하면 마음 설레 두고 온 그 사람 보고 싶은 그 사람 생각하면 마음 설레 앞산 뒷동네에 어제 불든 바람 고향 소식 전해올 나 하루에도 몇 번씩 고향 전혀 생각이 난다. 고향 떠나온 지 어느덧 몇 해 생각하고 마음 설레 두고 온 그 사람 보고 싶은 그 사람 생각하면 마음 설레 뭐니 뭐니 해도 고향이 제일이다. 그렇지. 고향이 궁금할 때가 있어요? 있죠. 언제요? 글쎄요. 이제 명절 때 같은데요. 혼자 있을 때. 외로울 때요. 몸이 아프다든가 뭐 좀 계절이 바뀐다든가 그런 때든요. 좀 마음이 우울해되거나 좀 내일이 잘 안 될 때요. 아무 때나 매일 나요? 명절 때 특히요. 뭐 달이 밝은 뭐 밤이라든가 아니면 또 뭐 뭐죠? 뭐 생일 때라든가 뭐 명절에 보고 싶은 사람 있어요?
옛날에 있었는데 뭐 시집 갔어요. 네. 아, 시집 간 애인. 그러나 고향 생각은 늘 날 겁니다. 아, 몸이 아플 때나 외로울 때, 그리고 고향이 궁금할 때 우리는 편지를 통해서 고향의 안부를 묻고 또 소식을 전하죠. 이것은 몸은 타향에 있어도 마음만은 고향에 있다는 우리의 의식 때문일 것입니다. 아마도 유목민족의 후예들은 고향에 관한 생각이 우리만 갖지 못할 것입니다. 또 개인주의가 극도로 발달한 서양에서도 가족과 고향에 대한 관념이 우리만치 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번에 초대한 분은 고향으로 가는 사연, 고향에서 오는 사연, 이것을 전하는 집배원 김명호 씨입니다. 네, 모셨습니다. 집배원 생활 18년의 베테랑이신데요. 안녕하세요. 아유, 오늘 수고 많으셨을 텐데 또 저녁 때 이렇게 나오셨는데요. 가방이 텅 빈 것 같아요. 네, 지금 한 가방 다 하고 왔습니다. 한 가방이면 모두 몇 통이나 됩니까? 보통 600에서 한 7, 800통 들어갑니다. 많을 때는 800통까지요. 네. 지금 어느 지역에 근무하신다고요? 저는 서울 구로우체국에 있습니다. 구로우체국에서. 네. 18년 동안 하루에 6, 700통, 800통, 그 뭐 천문학적인 숫자인데요. 그 많은 것들을 배달을 하시느라고 얼마나 힘이 드셨겠습니까? 고향은 어디세요? 저는 전북 임실군 신평면 대리입니다. 고향 떠나오신 지는요? 네, 18년 됐습니다. 그럼 떠나시자마자 집배원 생활을 시작을 네. 하셨는데 18년 동안 고향 몇 번이나 찾아가셨을까요? 세 번 정도 갔습니다. 6년에 한 번 꼴이요? 네. 아유, 그러면은 정말 고향길 이제는 다 잊어버리셨겠는걸요? 거의 잊었죠. 그럼 뭐 이제는 고향에 비해서는 오히려 구로구 쪽이 훨씬 더 낯익고 친숙한 쪽 아닌가요? 네, 네, 그렇게 됐습니다. 어느 골목 접어들면 누구네 집 있고 그 옆집엔 누구네 집 있고 다 아실 것 같은데 네. 주민들하고 많이 친해지셨겠어요? 친하고 말고요. 네. 지금 뭐 아이들까지도 뒤에 따라다니며 네. 심지어는 강아지도 참 짖지도 않고 짖지도 않아요? 그러면 강아지가 자기 역할을 못한 아 그만큼 친숙해졌다는 얘기가 네, 될 텐데 네. 말이죠. 자, 그만큼 친해지기까지 얼마나 뭐 힘도 많이 드셨을 거예요. 말씀은 자세히 안 하셔도 말이죠. 그렇지만 보람도 많으실 텐데요. 네, 많죠. 뭐 추울 때는 주민들이 또 차도 끓여주고 네. 여름에는 더웠다고 또 냉차도 주시고 네. 뭐 사이다 우유 뭐 그렇게 많이 주민들이 그만큼 편지를 기다리는 마음이고 또 수고를 다 하신다는 뜻일 텐데 멀리 고향에서 온 편지가 올 때면은 특별히 더 반가워하시죠? 그렇죠. 예, 예. 뭐 전화 뭐 다름없는 사이죠. 저도 지방에 있고 지방에서 편지가 오고 저도 보내고 하는 거나 다름없는 생각으로 저도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거기에 보람을 느끼고 삽니다. 오래 기다리던 편지가 오면은 그 편지 받는 분들 반응이 어떨까요? 뭐 그냥 뭐 때로는 두 손을 쉽게 들고 나올 때도 있고 네, 네 참, 그리고 또 뭐 후를 뛰는 여자도 있고 우는 분도 있고 뭐 많습니다. 네, 그만큼 정말 중요한 겁니다. 선생님이 네. 전해주시는 한 통 한 통이 그 속에 사연은 어떤 건지 물론 내용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기다리는 쪽에서는 목을 빼고 기다리는 거거든요. 앞으로 힘드시겠지만 겨울철 되면 또 굉장히 추워지잖아요. 네, 네. 몸 조심하시고 건강하셔서 우리의 소식들 꾸준히 건강하시게 오래오래 배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언제든 가리, 마지막엔 돌아가리. 목과 꽃이 고운 내 고향으로, 조밥이 맛있는 내 고향으로. 아이들 한울타리 따는 길머리엔 항림사 가는 달구지가 저울며 지나가고 대낮에 여우가 우는 산골 등잔 밑에서 딸에게 편지 쓰는 어머니도 있었다. 둥글레 산에 올라 무릇을 캐고 접종화, 싱아, 뻐꾹새, 장구채, 범부채, 마주재, 기루기, 도라지, 채니, 곰방떼, 곰취, 참두룩, 혼잎나무를 뜯는 소녀들은 말끝마다 과 소리를 찾고 개암살을 까며 소녀들은 금방망이 은방망이 놓고 간 도깨비 얘기를 즐겼다. 목사가 없는 교회당 회당지기 전도사가
강도상을 치며 설교하는 산골이 문득 그리워. 아프리카서 온 반마처럼 향수에 잠기는 날이 있다. 언제든 가리, 나중엔 고향과 살다 죽으리. 메밀꽃이 하얗게 피는 곳, 나뭇짐에 한바꽃을 꺾어오던 종각들 서울 구경이 원이더니 차를 타보지 못한 채 마을을 지키겠네. 꾸미면 보는 낯익은 동리, 우거진 덤불에서 찔레순을 꺾다 나면 꿈이었다. 몇 년에
신세가 혼자도 기막혔어. 창문 열고 바라보니 하늘은 저 1927년에 발표된 노래로 고복수 씨가 불러서 크게 히트했던 타향살이 들으셨습니다. 그 당시 나라를 빼앗기고 고향을 등지고 만주와 북간도를 떠나서 사는 사람들의 슬픔과 애환이 그대로 담긴 노래였는데요. 물론 시대는 다릅니다. 시대는 다르지만은 고향을 떠나 계신 분이라면은 술좌석에서 아니면은 혼자 계실 때 이 노래 아직도 즐겨 부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번에는요. 목소리로 직접 전해드리는 편지 사연이 되겠는데요. 자, 편지를 가지고 나오신 분, 고향에 전해드리는 편지 사연 옆에 계신 써니 전기의 이병우 씨 순서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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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우 씨보다는 이병우 양이라고 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괜찮죠? 네. 네. 고향이 어디십니까? 충남 예산이에요. 예산, 과연 멀지 않은 곳인데요. 서울에는 언제 올라오셨고요? 지난 2월 달에 올라왔어요. 2월 달에. 네. 근자의 고향 언제쯤 내려갔었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한 달 전에 추석에 갔다 오고는 그대로 못 갔어요. 한 달 전에 다녀오시고 네. 못 갔다. 부모님께서는 따님한테 자주 편지하시는가요? 부모님께서는 바쁘시니까 직접은 못 하시고요. 네. 동생들로부터 편지가 오곤 해요. 네. 그러면은 이병우 양 부모님께 자주 하시겠죠? 한 달에 두 번 정도 해요. 한 달에 두 번 정도. 네. 부모님께서 무척 걱정을 하시는 모양이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자주 편지를 하시고 부모님께 보내는 편지 직접 한번 소개할 수 있습니까? 네, 한번 해보죠. 네, 한번 해보세요. 충남 예산에 사시는 동네 분들 그리고 부모님들 직접 들어보십시오. 부모님 전상서. 고향에 계신 아버지 어머니께 드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이곳에 있는 언니와 막내딸 병우도 몸 건강히 회사 근무 충실히 하고 있답니다. 제 걱정 조금도 하지 마세요. 요즘 들어 날씨가 꽤 추워진 것 같은데요. 서서히 겨울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겠어요. 동생 세구 홍구는 학교에 잘 다니고 있는지 우리 집 벼 타작은 거의 끝나가는지 집밭에 심겨져 있는 소담스런 배추, 무, 들깨는 얼마만큼 자랐는지 무척이나 궁금하군요. 지난번 내린 비로 그리 피해는 없었다는 세구의 편지를 받고 안심은 됐어요. 추석에 집에 다녀온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아직 풋나기 사이 초보년생인 때를 못 벗은 탓인지 자꾸만 엄마 아빠가 보고만 싶고 엄마의 정성스레 끓여주던 구수한 된장찌개와 아빠의 인자하고도 근엄하신 모습, 때로는 등굣길 늦었다고 이부자리까지 걷어주시던 모습들이 자꾸만 고향을 생각해 한답니다. 그리 넓지 않은 길 양옆으로 과수원이 늘어서 있어 여름이면 아카시아꽃 향기 그윽하고
가끔 떼꿀 따먹다 등굣길 늦은 적도 많았는데 그 길을 이젠 걷고 싶어지네요. 아버지, 뒷바퀴 은행나무는 왜 잘라버리셨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저는 항상 그 나무 뒤에 서서 나의 머리와 대보며 나무보다 내가 먼저 클 거라고 하루도 빠짐없이 키를 기록하곤 했는데 어느 날인가는 나보다 훨씬 업무도 못 낼 만큼 자라있는 은행나무를 보고 저는 실망해서 나무 꼭대기만 바라보곤 했었죠. 아버지, 우리 집 복실이와 복순이는 많이 컸나요? 지난번 추석 때는 복실이가 더 컸었는데 지금은 누가 많이 컸는지 궁금하네요. 아버지, 어머니 요즘 추수하시느라 무척 고생이 많으시죠? 이번 달 다음 다음 토요일 날 집에 내려갈게요. 엄마 밥도 지어드리고 뼈타적도 조금이나마 도와드릴게요. 그럼 오늘은 이만 글을 줄일게요. 항상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장수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1985년 11월 1일 서울에서 막내딸 드림. 서울로 가고
현대문명은 고향을 떠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고 말한 학자도 있습니다. 네. 아, 그러나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고향을 생각하는 마음은 더욱 절실해지죠. 그렇죠. 교통이 발달하고 또 생활권이 좁혀졌다고 해서 그만큼 고향 갈 기회가 잦아지냐 하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네.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속에 있는 고향, 그리고 그 고향에 보내는 노래. 이병우 양의 편지는 집배원 김명호 씨에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고, 네, 오늘 KBS 가요 무대를 마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저녁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